작가로 산다는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. 저는 제가 그림 그리고 작업하는 저의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좋거든요. 집중되게 하면은 딴 거 그냥 생각 안 나요. 내가 제일 즐거워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림은 뭐지? 아, 내가 하려는 얘기가 이거구나. 그림이 알려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영감, 그냥 우리 그냥 사는 거 모든 거.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그림으로 담아낼 수는 없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. 일상적인 것들에 훨씬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. 전철역 지나가는 걸 좋아하고 그 횡단보도 앞에서 차 서서 사람들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. 자연에서 이제 굉장한 영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거든요. 저는 그리는 사람이면서 내 그림을 보는 사람이니까 가장 첫 번째 관객이 저니까요. 사람들을 제 그림 앞에 이제 데려오게 해야 되잖아요. 나한테 이렇게 조금 건드는 것이 타인한테도 건드릴 수 있겠다. 그거에 대한 믿음이 좀 더 커진 것 같아요. 난 왜 이렇게 그림에 담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까? 상상이 제일 아름답잖아요. 답이 없는 질문들을 제 스스로 상상해보는 걸 좀 좋아해요. 앞으로 계속 작업을 하면서 질문을 할 것 같고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저를 더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림을 그렸을 때의 즐거움이나 같은 감각들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.